안녕하세요, 여러분. 권준표라고 합니다. 이번 해에도 멘토링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이고요. 막 수능을 끝낸, 그리고 이제 막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새내기 대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한 주제는 어떻게 하면 대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? 아, 저는 옛날에 이제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어떻게 하면 더 격렬하게 놀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,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봤는지를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쓸 수 있을 텐데,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친한 형이라든가 친한 선배가 얘기해주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 둘 답변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. 제 멘토링은 대본도 하나도 없고요. 대본은 없지만 선물은 있어요. 그러면은 1월 19일 오후 2시에 멘토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때 뵐게요. 감사합니다.